순간을 함께 하는 그리고 저 옆에 저건 사자 자리. 그러니까 저 오리온이 저 사자를 끌고 지금 전쟁을 나가는 모습이지. 늘 똑같은 별자리들이 돌아와. 수천 년 전 사람들도 한때는 젊었을 연인들도 모두 다 똑같은 별들을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해주죠. 함께 잠들고 싶어 그날 있었던 시덥지 않은 일상들 그저 그런 고통의 하루를 나누고 싶어 내 모든 게 가짜라 해도 내 손에 네가 닿을 때까지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해변 산책 가고 네가 좋아하는 그림도 실컷 지구랑 똑같은 행성 발견했다고 신기하지 않아? 혹시 알아? 거기에 또 다른 너와 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.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. 그렇지. 드디어 우주에 다녀오게 됐어. 1년간 축하해. 항상 이러잖아. 네가 정해놓은 답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라 이거야. 만약에 내가 가지 않을까 해도 만약에 내가 그 순간 전위로 시간이 멈춰버린 그 영원한 곳으로 둘이 함께 그 미스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소한 너의 손을 찾는 이 아름다운 풍경 아~ 아까 그 아이는 내 복제인간이야. 내 기억과 DNA로 만든 뭐? 대체형 복제인간 로봇이라고. 네가 1년간 몰랐다니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것 같네. 우주에 다녀왔어. 네가 깨어나고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았어. 따뜻한 바람이 불며 그럴 때 우리 손을 잡아봐. 이렇게 하늘을 넘어 이 차가운 도심에 별은 이렇게 빛나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었을 때 가만히 잠든 널 봤어. 그리고 갑자기 알게 됐어. 나는 널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태어나면서부터 예전 마치 아주 자연스러워.